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엊그제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제주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후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도의회 양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현안에 앞서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원구성 이야기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교육위원장을 뺀 6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5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한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영훈 원내대표께서 이번 원구성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민주당의 오랜 철학과 가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도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임했고 그 협상의 결과 후반기 원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야당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의회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원내대표는 이번 후반기 원구성 결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송 대표께서 아까 소수당을 배려한다는 가치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내 구성의 일원칙이 주민이 선택해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정치의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도민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석수를 보면은 교육위원을 빼고 39석을 가지고 보면은 민주당이 69.2% 또 국민의힘이 30.7%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4.1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8석을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4석, 그리고 국민의힘은 2석이 이 배정이 돼야 상식이 놀리고 또 우리 도민의 뜻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원내 의회의 어떤 규정을 보면은 의장이 상임위원 추천 또 특위 추천까지 의장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 서울 국회나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대표가 추천해서 그렇게 해서 본회의 때 회부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분에 가져서 왈가발가 하는 부분보다는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먼저 필요하다. 혹시 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국민의힘 협상단에서 원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수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다 수용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이지만 논란은 오히려 특별위원회에서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이제 3개가 구성이 됐는데 국민의힘 도의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먼저 좀 해주시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아쉬운 결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추후 제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통과 협의와 양보와 수용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의, 양보에 의해서 하여튼 뭐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송영훈 대표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특위 구성에 우리 국민의힘 부분에 있어서 단 한 석도 위원장직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회 후반기 신설된 세계특별위원회가 4.3 특별위원회, 예.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예.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2년에서 1년의 임기로 이렇게 또 이제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상생과 배려를 생각을 하고 소수당의 배려를 하면은 특위 정도 위원장 한석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저는 어떤 정치의 도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네, 그런 부분에 추후에 좀 추가적인 좀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민주당은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만약에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들어갈 의향은 충분히 갖고 계신 거죠? 먼저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참여 여부를 떠나서 도민이 원하는 지향점이 무엇이냐를 저희들은 우선 생각을 해서 상생하는 마음으로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뭐 하여튼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뭐 지난주 원구성 후 첫 도정 질문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지난 2년의 오영훈 도정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정엽 원내대표께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2년 외형적인 그런 도정의 평가는 저는 공약 이행의 부분은 한 82%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를 좀 경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또 이제 도백으로서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보면은 최근 3개월간 보면은 이제 오영훈 지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과연 제주도민이 뭘 생각하고 또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서 남은 2년의 그 향방에 있어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지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영훈 원내대표는 지난 2년 오영훈 도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오영훈 도정을 평가하는 것보다 도민의 우려와 기대를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제2공항 문제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제주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도민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고 계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주가 안고 있는 인구 소멸이라든가 경제 위기,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등 환경과 개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처방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 우주산업, 관광형 UAM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담대한 비전들이 제주도가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영훈 도정 2년 사실은 뭐 새로운 사업들은 많이 추진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좀 평가는 엇갈리지만 2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2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뭐 여러 현안에 대한 비전이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출범 후 예. 추진해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비전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제2공항 건설 등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안 과제에 있어서도 도민이 이익이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미래 신성장 동력들 사업들 때문에 민생경제는 뒷전이라는 일부 도민 사회 우려도 있습니다만 예. 이번 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영훈 도정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들에게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협 원내대표는 앞으로 2년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공약 사항 이행률에서 또 완성을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지사가 내건 10대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라든가 예.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예. 그린스로 글로벌 기반 형성 기타 등 해서 이렇게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공약 10대 핵심 공약의 대부분이 대중앙 정치력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공약 사항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당을 떠나서 중앙저층의 정치력을 진짜 발휘를 해야 될 때가 지금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해 주셨듯이 각종 현안들이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예.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오영훈 도정, 이제는 오영훈 지사와의 소통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나 뭐 정당별로 좀 엇갈릴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이정협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소통 분야. 소통 뭐 이제 2년 동안 협치를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예, 주장을 해온 만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담내로 이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의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통은 일반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네. 양방향으로 또 어떤 수단과 목적을 가지지 말고 정말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오늘 뭘 원하고 있는지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회와 의원들과 부담 없는 그런 격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또 도백이 할 일이다.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래 가끔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좀 통화도 하고 예. 전화도 드리고 또 주변 상황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그 소통에 아주 가깝게 자기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예. 것이다 그런 주문을 한 차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잘 안 보입니다. 송영훈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뭐 지사와 같은 당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소통이 조금 원활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민선 7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오영훈 도정은 의회 소통을 무난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설정책협의회도 여러 번 개최를 예. 했고요. 예. 지난 7월 19일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와 공동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견도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공동으로 이제 주민투표 건의안을 제안도 드렸고요.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단과 비공식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도와 의회의 소통의 창구가 상설정책협의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 네 차례 개최되고 20건이 합의를 도출을 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1년이 예. 넘도록 단 한 건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협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작년 예. 8월 이후에 예. 지금까지 우리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곧 이제 의회를 존중하는 또 도민을 존중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만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까 상설정책협의회가 7월 19일? 예. 7월 19일에 정책협의를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상설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서로 나눴고 예. 예. 의회와 도가 이제 의견이 있을 때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예. 뭐 주요 현안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 하면 현재로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에는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나야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이거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행여 뭐 좀 추진 과정에 아쉬움 같은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제를 새로 만들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시행착오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주도의 그 아주 중대한 행정구조 개편 설치 도입 부분은 이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건 국가 법률에 의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결집 또 우리 이제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어떤 통일성 의회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은 예. 결정을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행자부이기 때문에 저는 지사가 대중앙 절충에 있어서 좀 모자라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정당을 떠나서 이제 국민의힘 집권당의 대표도 한번 만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민주당의 이제 고위 당직자들도 만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심지어 청와대도 비공식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 이게 다뤄져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중앙에서 원하는 부분이 뭐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만나다 보면은 핵심이 자꾸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주민투표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이제 의회와 도민들이 뜻이 하나로 이렇게 결집을 하면은 네.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정부의 그 도민의 절실히 원하는 부분을 네.
그거를 방치하지는 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느냐,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백은 도백으로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대중앙정치의 절실한 호소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예. 말씀. 그래서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예.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1년 넘게 행자부에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 11월까지 이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9월 적어도 9월 말 또 예.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걸 정말 묵묵부답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예.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능성을 저는 희망으로 전환을 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예. 송영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20년간 우리 제주도가 단일광역 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기대만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남 지역과 산북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도민들께서 느끼는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이제 불편만 가중되고 있어서 현 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는 상호 협력하면서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의장님께서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주민투표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의회와 도와 민간단체 등이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토 보고서에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 제주도는 국회 검토 보고서나 행안부의 신중론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했던 거고요. 이에 따라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여야가 힘을 합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있어서 도의회 내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원 간의 서귀포 쪽 의원, 제주시 쪽 의원 중에서도 일부의 부분은 좀 현실화돼가면 좀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주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뭐 거의 동의하는 입장에서 있다고 봐도 과연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공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고시가 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갈등, 혼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제2공항의 사업에 대해서 제주도의 대처, 입장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혜 원내대표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주도의 대처는 제2공항은 사실 필수 사항 아닙니까? 필수 사업이고 국책 사업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이 부분은 제주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불리를 지도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좀 바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특히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자니 반대의 어떤 소리도 좀 걱정이 되고 찬성하자니 찬성 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표를 의식하는 그런
우려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제주도의 도백은 적어도 100년 되기는 못 볼 망정 30년 되기를 봐서 도민의 어떤 그런 중요한 뜻을 받아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표의 의식,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딱 결정해서 밀고 가는 그런 도백을 난 저 원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 공항, 제2의 공항 부분은 이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반대한 반대를 이제 하지 말고 우리 강정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군기지 그 부분도 그래서 좀 이제는 국책사업이고 제주도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죽어가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뭔가 기간산업으로서 역동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그런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어도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하나씩 또 제도 개선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갈 거는 가자 이 말이죠. 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대처. 현재 이제 제2공항 사업은 이제 기획조정부와 국토부 간의 사업비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항공절차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지난 9월 6일 날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확정하면서 9년 가까이 답보된 상태였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시를 발표를 해서 일단은 조심스럽게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민 사이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제주의 미래와 도민에게 최우선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1년 정도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상세한 기본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도민사회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의회도 도민사회와 보조를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시 직후 국민의힘은 좀 기자회견을 통해 좀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공식 반응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속 도의원이 많기 때문에 뭐 의견이 뭐 여러 의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담론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도민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찬반 의견 모두 우리 제주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와 환경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으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당론으로 정하는 건 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도 의원들이 의견이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고시된 이후 제주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나마 갈등이나 혼란을 좀 줄일 수 있을런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영을 원내대표께서 먼저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찬반 모두 제주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3월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제가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 제공, 재개되는 쟁점들에 대한 기본 계획 등 검토 반영,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항공소음 역량 대책, 숨골 역량 등 정밀 조사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러한 전략 환경 역량 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들이 예. 충분히 보완이 돼야 현재의 갈등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어져야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예. 점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혜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예. 우리 송영훈 대표가 이 공항 관련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갈등과 분열은 저는 이 책임 있는 제주도의 지도자들이 확실한 표명을 해주면은 확실히 희석이 많이 됩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뭐 도지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도의원들도 어정쩡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제주도민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정정으로 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책임 있는 제주도에 예. 있는 분들이 이 제주도의 제2공항은 필수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동력을 위해서는 이제 가자. 그런 어떤 원칙적인 선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해야 됩니다. 예. 예. 원칙적인 선언을 확실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갈등과 혼란을 줄어들 그렇죠. 수 있다. 지금 공항 제2공항이 지금 기존 공항은 동서로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제2공항은 남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덜 받죠. 예. 예.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아까 철새 문제라든가 또 숨골 문제 이런 것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숨골 부분은 그 상하수도의 그런 관계의 어떤 시설 보완을 잘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또 이제 조류 부분도 제2의 생태계의 그런 조성을 별도로 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주도에 학식 있는 교수님, 그 다음에 언론, 또 책임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일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가야 된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좀 자제하고 반대 아닌 반대는 좀 이제는 지양하라. 예.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제주 현안 좀 짚어봤습니다만 제시된 현안 말고도 뭐 도의원으로서 원내대표로서 의견 제시하고 싶은 의제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영훈 도지사께서 예.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약 사업들을 예. 제시를 했습니다. 예. 뭐 또 그런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하지만은 지금 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민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지방 정부가 관여를 더 해서 네.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저는 민생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금리, 또 임대료,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는 벌써 이제 약 한 50조 예.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으로 뭐 막연하게 25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딱 소상공인의 맞춤형에 맞는 그런 지원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는 서둘러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공약도 좋지만 네. 민생경제 좀 더 네. 신경을 써달라라는 네. 의제를 주셨습니다. 송영훈 오늘 예. 자, 민생경제가 이제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의회도 또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의회에서 이제 도에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도가 받아들여서 네. 민생경제활력단 네. 범도민 소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탐난안전 적립을 7%에서 14%까지 확대도 하였고 네. 적립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네. 확대하는 등 소비 진작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지원과 재기지원 사업들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제는 제주가 이제 더 이상 인구 소멸 위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출산율 증가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과제, 예. 그다음 민생 경제, 출산율 증가 등의 난제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도당과 의회와 도가 이제 머리를 맞대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현안 과제들을 좀 해결도 하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저출생 문제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민생경제도 나름 제주도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실 말씀? 그렇게 믿어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 문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입은 한정적이고 세출은 많고 도의원으로서 챙겨야 할 지역 현안도 많고 이러다 보면 작년처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과 의회 간의 소통이 또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원내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예산이 어려울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의 적정성 또 실현 가능성을 네. 우선 봐야 되고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소수의 단체 또 약자의 그 어떤 그 이제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 한 분 한 분도 다 그런 쪽으로 같이 패턴을 이번 예산 부분에서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원만히 잘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원만히 잘 될 걸로 또 기대하시네요. 예.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제 서민들의 고통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서민들의 궁핍과 고통, 자신감 상실은 이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제주 미래 성장 동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 편성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경제가 안정되는데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나 도 모두
교민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다른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순서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엽 원내대표께서 먼저 오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해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해준 만큼 저희 국민의힘 일동 의원들은 배신하지 않는 정치, 신뢰하는 정치, 항상 도민의 곁에서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영은 원내대표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도정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우리 의회에서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12대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추석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리 당략이 아니라 제주 도민만을 위한 올곧은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